엑소호스트입니다. 지금 4월 15일 새벽입니다. 현재 4월 15일 새벽, 현 시점에서 어제의 지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새벽에도 지금 몇개 지진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푸에르토리코 3.1, 뉴멕시코, 그다음에 뉴멕시코. 그리고 재팬 쪽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일본에서 무츠시에서 여기는 그 아오모리 쪽이지 않습니까? 아오모리의 그 뭐지죠? 저기 로카시오무라하고 이 무츠 여기다 핵 재처리 하는 그 시스템이 있는 거긴데 올해까지는 셧다운 해가지고 로카시오무라 운영을 안 하는 걸 다음 내년부터 이제 운영을 하는 걸 알고 있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안타깝습니다. 4.7. 핵폭발의 위험이 굉장히. 저는 일본이 왜 굳이 이런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는지 이해를 좀 못하겠어요. 이시노마키, 4.3. 안타깝습니다. 이시노마키 같은 경우는 그때가 제 기억하는 3월 20일이었죠. 네, 지금 거기까지 기억을 해요. 동북동쪽 27km, 7.0. 일본에서는 7.2에서 다시 6.9로 바꿨지. 근데 USGS에서는 7.0을 놔뒀습니다. 거기서 또 지진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대지진의 전조 현상이죠. 안타깝습니다. 일본이 그때 그 2월 13일 날그 7.3의 강진이 있었죠. 저기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그 나서 미야기현 해역, 그러니까 이시노마키에서 7.0. 안타깝습니다.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본은 정말 최악의 상황을 가고 있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좀 소위 얘기해서 지금 일본하고 가까워서 저도 일본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이에요. 저도 일본에서 공부 저는 일본에서 공부하고 왔지만 저는 일본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비판할 때 비판할 거에 대해서는 글쎄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일본에 있을 때, 글쎄, 일본에 같이 공부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은 그 동남아의 그냥 한 국가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가 한국인인데, 그 한국을 동남아의 한 국가로 표현하, 제가 싸다기, 정말입니다. 싸다기한테 때렸습니다, 그때. 동생이고 하니까. 저한테도 야라고 얘기는 못한 거죠. 이제 밑에 동생 뻘이었는데 제가 사대견 때렸는데 너희 자식아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일본어를 공부하러 왔지만 대한민국을 동남아의 한 국가로 보고 일본을 선진국으로 본다는 건그 자식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대견을 때렸어요. 글쎄요, 완전 그런 건 아니니. 그 일본이 지금 그 뭐죠? 그 후쿠시마의 오염수를 버리는 거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얘기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지 사람들한테 박수를 맞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공부하고 중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일본과 중국 다 비판합니다. 다 비판해요. 저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샤댐 비판하죠? 그렇습니까? 오염수 비판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일본에서 공부하고 왔다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무조건 찬성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일본과 이해관계가 있고 일본과 뭔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을 무조건적으로 찬성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일본이 오염수를 태평양에 버리는 건 잘못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는다? 제가 그 앞에서 저는 싸대기 때립니다, 진짜. 저는 싸대기 때려요, 진짜. 너 잘못된 행동이다. 저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 이겁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사나이죠. 그거 뭐, 일본하고 얼마나 크게 뭐,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뭐, 돈을 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뭐, 돈을 많이, 뭐, 천억, 얼마나 벌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 떡검을 받아야 얼마나 받겠어요, 일반한테. 안 그래요? 굳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아, 여기 또 지진이 났네요. 아, 이시각기. 여기 이시각기 같은 경우는 여기가 결국은 그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기 그 뭐죠? 일본이 오키나와 쪽인데, 오키나와에서 이게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이지오모해라고 있죠? 이지오모해. 그 오키나와가 본 섬보다는 그세 번째로 큰 섬인가 제가 기억을 해요. 이시각기는 세 번째로 큰 섬이고, 여기서 지금 지진이 났는데, 4.7인데 강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대만에서 지금 여기, 헝슌, 파렌, 이란, 여기 이쪽에서 계속 지금 지진이 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진의 양상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젤 통과해서 도카라에서 200번 넘게 지진이 났죠. 계속해가지고 지금 구마모토로 가고 있다고 전 보고 있어요. 이 마더 어스케이크, 메가 마더 어스케이크 여기서 발생을 한다는 얘기인 거죠, 여기서. 그리고 이제 이 밑에 대만에서 시작을 했고요. 아, 말 중에 제가 일본에서 뭐 오래 공부한 건 아닙니다. 제가 무슨 뭐 일본 유학생들이 어떤 그런 걸다 대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단지 이제 짧게 공부하고 왔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을 느꼈다. 제가서 일본 내부의 그 어떤 유학생들의 전반적인 문화를 다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단지 제가 봤던 물론 제가 뭐 많은 일본을 그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많은 어쨌든 제가 짧게 갔다 왔지만 그 순간 봤던 그 부분 좀 안타까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본 전체를 제가 알수 있는 정도의 긴 시간 공부를 하고 온건 아니에요. 예. 짧게 온거 갔다 왔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그 일본 내에 있는 대부분의 그 한국인 유학생들과 교포분들과 그런 분들은 당연하죠. 근데 일부의 그 제가 만났던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정말로 좀 아니었단 얘기인 거죠. 정말 0.00001% 중에 일 겁니다. 대부분 다 그와는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당연히 일본의 잘못된 거를 꾸짖고 그런 그게 오히려 더 멋있는 거죠. 사나이 아니 대한민국 사나이인데 그거 뭐. 그 떡국물 좀 떨어진다 그래서 뭐 무조건적으로 물론 이해해요. 어쨌든 내가 공부하고 있는 그 언어고 내가 그 언어를 공부하고 내가 그 나라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있다. 뭐 조금 호감이 더갈 수는 있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맹목적인 어떠한 사랑을 그러니까 사랑하면 채찍질 내가 사랑하면은 내가 사랑하는데, 일본이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막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막 이럴 때,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은, 내가 일본과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너무나 당신이 정말로 일본을 사랑한다면, 사랑한 일본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일본의 채찍질을 할줄 알아야 돼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할 말은 해야 돼. 만약에 내 와이프가 일본인 여자야. 그렇다 하더라도 그 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와이프가 중국인 여자야. 그래도 중국에 대해서 비판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야지 대한민국 사나이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필리핀에 안타깝습니다. 여기 다그 얼마 전에 여기는 7.0 났던 거기시죠. 거기서 지금 이제 기억을 합니다. 다바오 밑에 여기. 한두달 전인가 뭐 그렇죠 7.0인가 나왔었죠 안타깝습니다 인도네시아 이게 보시면은 그 파피아 뉴기니를 통해서 Y자를 만들죠 대지진이 날때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여기 Y자 지금 그런 형태로 지금 파피아 뉴기니에서 지진이 나고 있죠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피지 같은데요 예 피지 그래서 지금 이 대지진 날때 보면 뉴질랜드의 지스번, 캐르마덱, 피지, 솔로몬, 사모아, 뉴칼레도니아, 그다음에 그 바누아투, 로얄티를 지나서 이렇게 파피아 뉴기니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Y자를 만들게 되죠.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하와이 예. 2.5.
하와이의 그 마우나로아 화산 근처에서 수백 번에 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마우나 케아하고 그다음에 킬라우에아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미주 대륙도 지금 답답합니다. 지금 최근에 여기는 나 갈라파고스 여기는 저그 어디죠? 여기 보시면은 에콰도르에 속한 섬입니다. 에콰도르의 서 지역이고 여기는 갈라파고스 트리플 정션 리전.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그세 개의 트리플, 세 개의 지역이 정션. 정션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그 정크, 그러니까 연결하단 말이야. 정크 플러스 TION. 그래서 정크 연결하다. TION 뭔가 하는 것, 연결하는 것, 연결하는 지점을 얘기해. 트리플 정션 리전. 그래서 이제 이 갈라파고스의 세 개의 그 지각판의 경계선이 맞닿는 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IC 그러면은 뭐 도로하고 고속도로 진출입로를 얘기하죠. 나들목, 보통 IC 하면 나들목 얘기하죠. 그다음에 JC 그러잖아요. JC는 그건 이제 고속도로와 고속도로에 연결하는 곳. 그게 정시한 얘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지금 보시면은 네, 안타깝습니다. 여기 칠레죠? 칠레, 이키케 같은데요? 아, 이키케. 여기, 카라마. 안타깝습니다. 칠레는 볼리비아고, 이쪽에 나면 안 되는데, 지금, 아르헨티나가 계속 지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도 나오고 있죠? 안타깝습니다. 지금, 푸에르토리코 계속 나오고 있고요. 뉴멕시코죠. 뉴멕시코에 지금 그 오클라호마에서의 셰일가스와 그 석유 채굴 과정에서의 그 폐수 처리 문제, 염수를 부지에 넣으면서 단층을 건들면서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LA 쪽이죠. 네, 캘리포니아, 뉴캘레도니아 여기 캘리포니아 안 잡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여기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네바다하고 오리건 이쪽에 다 계속 최근에 이게 저기 오리건, 네바다, 샌프란시스코, 네, LA 쪽이죠. 이게 샌안드레아스 단층에 대한 문제죠. 안타깝습니다. 예, 시청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저기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그 일본에 대한 유학생들에 대한 부분은 그 학생은 진짜 그냥 한 명입니다.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